중년이 되면 체력도 떨어지고 근육도 약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운동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고 좀처럼 생각보다 행동으로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한 보디빌더 할머니가 있습니다. 76세 나이로 보디빌더 대회 등을 입상하셨습니다. 시작은 허리 협착증이 찾아오면서 운동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시니어 잡지 모델 및 각종 TV 프로그램에서 활동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몸짱 임종수님입니다. 그분이 실천하신 운동의 효과와 집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을 준비하였습니다. 효과 만점 영상이니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한 다이어트 운동 길잡이 지금 바로 운동입니다. 76세 몸짱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한 군데씩 아파오기 마련입니다. 에어로빅을 35년 동안 쉬지 않고 해서 건강은 문제 없을 것이라고 안심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허리 통증으로 휠체어를 타야 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주변 헬스장 등록을 해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하면 할수록 몸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고 처진 살에 탄력이 붙고 일주일에 3번씩 운동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관장은 보디빌더 대회에 나가보면 어떻게 했냐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76세 할머니가 WBC 핏 월드 챔피언십에서 그는 해당 부문에서 2등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이제는 TV 프로그램에 소개될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76세 보디빌더 할머니는 70대에도 뭐든 할 수 있다는 것, 나이와 상관없이 도전하면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알려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정말 대단한 실천력에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근력 운동을 시작해서 다이어트와 관절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이에 상관없이 할머니도 가능한 누구나 쉽게 따라하기 좋은 운동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다치지 않고 건강한 운동을 위해서는 운동 전 스트레칭을 해줘야 합니다. 몸을 충분히 풀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놀라서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을 천천히 돌려줍니다. 빨리 돌리게 되면 어깨가 올라가기 때문에 천천히 돌려주세요. 이어서 어깨를 돌려줍니다. 원을 크게 돌린다고 생각하고 돌려주세요. 다리를 어깨보다 넓게 해주고 팔을 번갈아가며 상체를 양옆으로 굽혀주세요. 야외 운동 또는 헬스장을 갈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5가지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이제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너사이 레그리프트 운동입니다. 허벅지 안쪽 살을 내전근이라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사용할 일이 많지 않아 단련하기 어려운 근육입니다. 오래 앉아있고 다리 꼬는 습관, 짝 다리 등에서 허벅지에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허벅지 안쪽에 자리 잡은 살들을 빼고 탄탄하게 만들기에 좋은 내전근 운동입니다. 무릎을 쭉 펴기 때문에 다리 안쪽 근육을 전반적으로 사용하여서 허벅지와 내전근을 자극하여 하체 근육 강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 방법은 TV 보는 자세로 매트 위에 옆으로 눕습니다. 아래쪽 팔로 편안하게 머리를 받쳐줍니다. 위쪽에 오는 다리를 반대편 무릎 앞까지 오도록 접어줍니다. 아래쪽 다리를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렸다 내렸다가 반복해줍니다. 한쪽 다리가 끝나면 반대로 누워서 반대쪽 다리도 해줍니다. 30초 동안 운동 진행하겠습니다. 유연성이나 근력에 따라 움직임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들 수 있는 범위만큼만 들어서 1에서 2초 버틴 후 내려옵니다. 누워있는 몸의 중심이 앞이나 뒤로 쏠리지 않도록 합니다. 허벅지를 안쪽으로 조여주는 운동으로 여성들에게 좋은 운동이며 요실금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남자들도 근육 균형을 위하여 하체 운동을 골고루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10초간 휴식하고 다음 운동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저스 크로스 운동입니다. 일명 가위차긴 운동입니다. 자기 전이나 마무리 운동으로 좋은 하복부 운동입니다. 시간이 없어도 따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누워서 할 수 있는 운동으로 똥배인 아랫배 제거, 코어, 허벅지까지 운동이 됩니다. 운동 방법은 첫 번째로 다리를 온전히 내리지 않고 공중에서 약간 간격을 둔 채로 다리를 들어 올려줍니다. 두 번째는 올린 상태에서 다리를 크로스 모양으로 반복해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운동입니다. 60초 동안 운동 진행하겠습니다. 어깨에 과하게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힘을 빼고 운동해주세요. 다리를 들어 올리기 때문에 하체 힘을 쓰기도 하지만 복부 힘을 줘야 합니다. 허리가 항상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어야 합니다. 턱을 들지 않도록 해야 목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이 운동은 근육의 긴장이 지속되어 유지되고 체지방을 연소해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탄력 밴드나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하여 중량을 높여 강도를 올려 운동을 해줘도 좋습니다. 다리가 교차하면서 골반과 복부에 힘이 들어갑니다. 운동 과정에서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입니다. 조금 힘드시면 익숙해지실 때까지 엉덩이 밑에 손을 받쳐주면서 하세요. 운동 도중에 허리 통증이 있으시면 무리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주세요. 정말 잘하시고 계십니다. 10초간 휴식하고 다음 운동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자 스쿼트 운동입니다. 사무실에서도 집에서도 언제든 의자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운동인 스쿼트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자 스쿼트는 무릎이 아파도 할 수 있는 운동으로 평소에 무릎이 약해서 계단을 내려갈 때나 일상생활을 할 때 불편함을 느끼셨던 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운동 방법은 의자에서 일어나 의자를 등지고 삽니다. 다리 넓이는 골반 넓이보다 살짝 더 넓게 벌려주시고 발끝은 바깥쪽으로 턴아웃 시켜 준비합니다. 양손은 앞으로 뻗습니다. 일반 스쿼트를 하는 자세처럼 천천히 무릎과 고관절을 구부려 엉덩이를 의자 끝에 가볍게 앉아줍니다. 앉을 때는 엉덩이 밑에 딱딱한 두뼈가 바닥에 똑같은 타이밍에 닿도록 맞춰서 앉아주어야 합니다. 앞쪽으로 숙여 일어날 때도 두 좌골뼈가 똑같은 타이밍에 맞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일어나줍니다. 호흡은 발바닥에 힘을 주며 내쉬는 호흡에 일어납니다. 30초 동안 운동 진행하겠습니다. 코어 근육에 힘을 주고 최대한 허벅지와 엉덩이에 자극을 주면서 운동해줍니다. 운동 시 주의하실 점은 무릎이 벌어지지 않도록 허벅지 안쪽과 바깥쪽에 힘을 균등하게 나눠주면서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세를 할 때는 급하게 하기보다는 천천히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하는 것이 운동 효과가 좋습니다. 허벅지가 신체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소입니다. 근육은 당분을 저장해서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해줍니다. 하체가 튼튼해지면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거나 운동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또한 허벅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며 이 부위가 발달하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늘어나게 되어 기본적으로 소모되는 칼로리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대사량이 높아져서 우리의 몸이 쉽게 체중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게 합니다. 체중 감소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체 강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정말로 잘해주시고 계십니다. 10초간 휴식하고 다음 운동 진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힙브릿지 운동입니다. 하체 근력 강화, 엉덩이 힙업, 허리 근육 강화까지 강화시켜주는 운동으로 많이 힘들지 않지만 좋은 효과를 얻기 쉬운 운동 중 하나입니다. 특히 매트에 누워서 하는 운동이므로 허리 디스크가 있는 분들도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매트 위에 바르게 누워주세요. 누우신 다음 팔을 바닥에 닿게 하고 다리는 발바닥으로 바닥을 밀 수 있도록 해준 다음 발에 힘을 주어 바닥을 지그시 밀어주며 엉덩이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아랫배에 힘을 준 상태에서 엉덩이를 내려주세요. 30초 동안 운동 진행하겠습니다. 힙브릿지 운동 중에 무릎과 허리가 아프다는 분이 계십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운동 중 무릎이 과하게 벌어지거나 보이면 무릎, 골반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무릎은 발끝을 향하도록 만들어 하체의 바른 정렬이 되도록 합니다. 허리가 아픈 분들은 운동 중 엉덩이가 과하게 올라가거나 덜 올라가는 동작을 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무릎부터 어깨까지 일자로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 엉덩이를 바르게 올려주며 운동을 진행해주세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10초간 휴식하고 다음 운동 진행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에어바이크 크런치 운동입니다. 쉽게 말하면 누워서 자전거 페달을 밟듯이 다리를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방법은 간단하지만 매일 꾸준히 운동했을 때 효과가 큰 운동입니다. 다리를 반복적으로 움직이고 복부를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기 때문에 복부 운동에 좋고 하체 부종 제거에도 좋습니다. 운동 방법은 매트 위에 등을 대고 누운 뒤 골반을 바로 정렬해줍니다. 오른쪽 상체를 비틀어 들어 올리면서 왼쪽 다리를 당기고 오른쪽 발은 땅과 45도가 되도록 뻗어줍니다. 다리는 공중에서 자전거를 타듯이 움직입니다. 상체는 몸을 비틀어 크런치를 좌우 반복합니다. 30초 동안 운동 진행해주세요. 운동 중에 다리를 들어 올릴 때 급하게 허리 반동으로 올리지 않도록 최대한 복부에 집중해서 천천히 운동해주세요. 반동으로 할 경우 운동이 되지 않거나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장보다 위에서 다리를 들고 진행하는 운동이어서 혈액순환을 돕고 그에 따라 다리 피로를 풀어주고 부종 예방 육축기를 완화시켜줍니다. 특히 하지 정맥류 관리에 필요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다리를 반복적으로 움직여서 허벅지, 종아리 등 체지방 제거에 효과가 있습니다. 군사를 없애는데 좋아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허리와 복부에 힘이 들어가는 운동이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가 있는 분들, 임산부, 고혈압이 있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심하신 분들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운동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시면 쉬워 보이지만 막상 따라 하시면 몸에서 열이 나고 땀이 날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운동은 무리하지 마시고 정확한 자세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무리하시면 바로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운동은 언제나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만약에 운동을 처음 하셨거나 오랜만에 하셨다면 다음날 피로감과 근육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꾸준히 영상을 보시고 운동을 하신다면 탄탄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마치고 휴식 시간 또는 업무 중 쉬는 시간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다면 링크 저장을 하시고 나중에 바쁘지 않은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영상을 보시면서 운동을 해주시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친구들이나 부모님, 가족들에게 공유해주셔서 모두 함께 건강한 몸을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선 초반에 말한 76세 할머니도 가능한 근력 운동을 습관화하여 건강한 몸을 만들고 젊은 시절의 몸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만 미리미리 여러분의 신체를 잘 챙기고 건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다이어트 운동을 위해 지금 바로 운동이 함께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금 바로 운동이었습니다.